요즘 들어 하루에도 몇 번씩 산에 오른다는 자연이 하루하루 커가는 자식 보듯 시시때때로 변하는 가을 산세를 가슴에 담기 위해서라는데요. 거기다 재미까지 쏠쏠하답니다. 아, 여기 덕다리 버섯이 있네. 오, 덕다리? 네. 덕다리 좋다. 야, 허랍이나 이런데 네. 좋다 그러네. 도시에서 술과 외식을 즐긴 탓에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 자연인에겐 최고의 선물입니다. 야, 향이 향은 이 향은 상당히 좋을 거예요. 이 표고버섯 향이랑 비슷하네요. 표고보다는 좀 진한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산을 많이 다니면서 버섯을 자주 보는데도 네. 다 비슷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넉다리 버섯인지. 그 밤나무에서 나는 건 먹으면 안 된다 그래요. 밤나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막 따서 이제 끓여 먹어본다고 먹었다가 네. 아, 혼났어요. 배 아파서. 아. 그래서 이제 책을 좀 사다가 공부를 조금 했어요. 아, 근데 산에 오셔서까지 공부를 하신 거예요? 아, 산에 와서 공부하는 건요. 네. 이게 좀 생존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무거나 함부로 먹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조금 책을 봤어요. 지금은 약한 독성의 버섯은 약으로 쓸 정도로 버섯 도사가 되셨답니다. 아, 여기 삽수가 하나 있네. 에? 삽주요? 예. 네. 싱싱하네. 허리 맞아서 낙엽이 다지고 그래서 이런 거 캐기가 어려운데. 네. 나무가 보호해줘서 그런가 본데. 욕심 없는 산행이기에 얻어지는 게 더 많습니다. 이 조그만 건 이제 도로 심어놓자고 이거. 아, 네. 심어놓고. 위장에 네. 소화 안 되고 이러는 네. 사람한테 참 좋다 그러니까 네. 이거 가져가서 우리 차를 끓여 먹읍시다. 사실 자연인은 산을 찾을 때마다 놓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왜요? 아, 이게 칡넝쿨인데요. 이건 네. 내가 잘라놓은 건데 이게 나무에 경계 올라가면 나무가 이게 고사가 돼요. 그냥 이렇게 잘라줬다가 어느 정도 삭으면 아. 이렇게 띄워주고 이러면 네. 띄기도 작업하기도 쉽고. 네. 근데 얘는 또 내년에 또 나요. 뿌리에서 또 나오니까 매년 조금씩 잘라주는 게 얘도 살고 얘도 사는 거지. 의사시네요, 의사. 네, 나무 사랑하는 나무를 마음. 살리는 네. 의사. 네. 산중 나무들과 가족이 된 지 5년째 하루에도 몇 번씩 돌보다 보니 자연인에겐 어쩌면 나무가 자식이나 진배 없는 것들인데요. 다시는 잃고 싶지 않은 마음에 발길이 자꾸만 향한답니다. 근데 그 귀 좀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이명음 네. 들리고. 네, 근데 이렇게 산 속에서 생활하시기에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뭐 산 속에서 있으니까 네. 다른 잡음을 잘 안 접하니까 옛날보다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소음 공해가 없으니까. 소리라고 해봤자 이 바람 소리, 네. 새 소리. 그러니까 좀 집중이 잘 되는지 네. 또 이렇게 좀 나아지는지. 이 소리. 네. 자연인에게 산은 치유의 공간인 셈입니다. 근데 갑자기 깜깜해졌네요. 네. 이것도 해가 산이라서 일찍 젖지나요. 개울가가 있었네요. 네, 여기 개울이 물이 참 좋고 그래서 여름에 내가 샤워를 하러 자주 오는 곳인데. 와, 고기가 많다. 네, 그래서 여기다가 네. 내가 이틀 전에 어항을 하나 던져놨거든요. 아, 어망을 던져놓으셨다고요? 네. 어우, 이게 고기가 좀 들었나. 아유. 오! 들었어요. 이야. 우와. 보여요, 보여요. 네. 아, 됐네. 오늘 지금 들었네. 아, 근데 이게 무슨 고기인가요? 여기는 좀 버들치하고 피레미가 좀 많이 사는데요. 네. 오늘은 보니까 피레미가 좀 많이 들어갔네요. 아주 피레미가 토실토실한 게 아주. 버들치는 좀 이보다 작은데 다 피면 아 크네. 아이고 얼른 잡아야 되겠네. 아, 잡았어. 예, 잘하셨어요. 아, 잡았어. 제일 큰 놈인데 놓칠 뻔했네. 산에서 뭐 단백질 보충도 하고 네. 이게 별미잖아요. 아, 네. 또
가을이라서 살이 통통 오른 게 아주. 더 어두워지기 전에 저녁 준비 서두르셔야겠어요. 요놈은 여기 저 일명 바보고기라고 하는 건데 바보고기. 바보고기요? 이게 좀 내장이 좀 많아요, 요놈. 근데 왜 바보예요? 글쎄 좀 생긴 게 좀 어눌하게 생겨가지고. 생긴 게 좀 어눌하게. 오, 어? 누구 닮았는데? 윤태경 닮았는데? 일 잘하는 승윤 씨가 물고기 손질을 하는 동안 자연인 어디 가시나 했더니 사과에 방울토마토까지 무슨 요리를 만드시려는지 오늘 저녁 메뉴는 도저히 감이 안 오는데요. 근데 이거 과일, 이거 사과랑 토마토는 왜 가져오셨어요? 아 이거 소소 만들라고. 그럼 이 물고기로는 뭐 하실 건가요? 튀김을 이제 튀김을 해서 이거 가루로다가 1차적으로 옷을 한번 입혀야 되잖아요. 뭐 습기가 많으니까. 아 튀김 옷. 네. 이렇게 산중생활 5년 만에 벌써 주부 9단의 내공이 느껴지는 자연인. 이걸 통째로 튀긴 거예요? 네. 깔끔하게 튀김옷을 입은 피라미를 엎어놓은 소뚜껑 냄비에 거침없이 투하합니다. 아 바로 부쳐서 네, 튀기나요? 바로 들어가요. 이렇게. 오. 반죽을 잘 계셔가지고 적당한 게 아주 딱 좋네요. 고소한 기름 냄새가 산중에 퍼집니다. 1차 건져놓고 어우 잘 튀겨진 것 같은데요? 네, 그 기름기가 조금 빠진 다음에 다시 튀겨줘야 돼요. 그래야 뼈까지 싹 익어서 요걸 여기다 털어붙잖아요. 아, 가지 두고 가지 튀기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야, 진짜 다양하네요. 진짜 가지가지 하시는데요? 가지가지 하시는 이게 약간 좀 말려줘야 네. 이제 고기 맛이 나요. 쫄깃쫄깃한 게. 아 이게 지금 가지 말린 거예요? 네, 가지를 한 50% 말렸어요. 가지 튀김까지. 야 벌써 맛있는 냄새 나는데요? 튀김은 또 이 소리가 맛있잖아요. 네. 소리까지 맛있네요. 네, 소리까지 맛있네요. 아, 이렇게 보니까. 탕수육 같아요, 탕수육. 탕수육. 그래서 응. 그래서 이게 탕수육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산골 탕수육. 아, 산골 탕수육. 오. 아, 이제 이거 찍어 먹을 소스를 만드시는 예. 거예요? 예. 사과 소스. 보통 바깥에서 파인애플 쓰는데 네. 여기서 이제 있는 걸로. 예, 여기서 이제 과일 육수가 우러나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잘하세요? 아, 요거는 저 우리 손녀들이 오면은 아, 특별식이네요. 네, 특별식. 아이들이 좋아하겠네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 좋아하겠는데요, 이거는. 산골 셰프의 특별식, 산골 탕수육. 야, 소름자. 이렇게. 1년이면 고작 한두 번뿐이지만 험한 길도 마다않는 손녀들을 위한 선물입니다. 어, 근데 여기는 안 뿌리시나요? 아, 그거는 저 물고기 튀김이라 네. 이걸 넣으면은 좀 너무 물렁물렁해지고 먹기가 좀 그러니까 네. 여기다 이렇게 부어서 아 찍어서 아 찍어 먹어 아. 찍어서 먹어야 바삭한 느낌이 간다. 아 네. 정말 드실 줄 아시네요. 네. 네. 어 너무 맛있겠는데? 아니 산 속에서 이런 요리가 나오다니. 아 이건 또 손으로 먹어야 제맛 같은데. 아 그래? 예. 물고기 튀김을 이거를 찍어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 소리 고소하네요. 입에서 녹네요. 어우 맛있어요. 비린맛도 하나도 없어요. 사과의 상큼한 맛. 야 정말 입이 황홀하네요. 아. 근데 이건 뭔가요? 이게 아까 산에서 채취한 네. 청출하고 네. 벽다리 버섯. 차 한 잔이에요. 네. 좋죠. 깊어가는 가을밤에. 네. 아도.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이게 천천히 드셔야 될 거예요. 네. 아. 이게 버섯 때문에 또 이렇게 구수한 향이 나나 봐요. 네, 그렇죠. 버섯이 이제 우러나니까
소소한 게. 지금이야 이렇게 자연에 순응하며 살고 있지만 돌이켜보면 참 고단한 인생이었습니다. 유달리 아꼈던 3살배기 딸을 잃고 쓰리고 아팠던 지난 세월. 다정한 아버지, 남편 노릇보단 돈 버는 가장 역할에만 충실했던 그는 이제야 비로소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을 깨닫고 있는데요. 손녀가 이제 셋인데. 어, 셋이에요? 네. 또 오면은 또 이제 이런 거는 또 서로 먹으려고 그러죠. 몇 살이에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짜리 하나, 10살 짜리 하나 있고. 네. 2학년. 그리고 7살. 아유. 네. 그런데 아직 재롱을 또 오면. 또 여자아이들이라. 네. 또 할아버지한테 살갑게 대해주니까. 또 아주 또 새록새록 재밌어요. 내가 하루는 그런 말을 했어요. 아, 잠자리가 모기 유충을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잠자리를 너무 많이 잡으면 모기가 네. 와서 깨물으니까 잠자리를 좀 보호해줘라. 좋은 네. 곤충이니까. 네. 그런 말도 좀 해줬던 것 같아요. 그 자연 공부네요. 네, 그렇죠. 자연인의 보금자리가 도시 소녀들에겐 세상 어디에도 없는 배움터가 되는데요. 고작해야 1년에 며칠 뿐이지만 손녀들이 자연인을 찾아오면서 이혼 이후 소원해졌던 자녀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좀 행복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처음에 산에 올 때만 해도 힘들었었는데 자식들이 좀 아버지 마음을 조금 이해를 해주니까. 처음에는 좀 그래도 좀 이해를 못 해줬나요? 그 어려운 일이 닥칠 때는 뭐 그렇잖아요 원래.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자기네들도 이제 자식을 낳아서 기르고 이러니까 아빠 마음을 좀 이해를 하는 것 같고. 그러고 보면은 진짜 자연이 어떻게 보면은 좀 가족 간의 행복도 찾아준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많이 편안해지신 것 같아요. 네, 많이 편안해졌죠. 근데 인상도 참 너무 좋으세요. 아, 그래요? 네. 그 웃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거 알고 계시죠? 그래요? 자연에서 깨달은 행복. 가족은 여전히 자연인이 살아가는 힘이자 존재의 이유입니다.